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태 씨가 한번 구호를. 네,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중국몽 따라쟁이 공수처는 꼼수처. 중국몽 따라쟁이 공수처는 꼼수처.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강준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러면 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내로남불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필수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사태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각자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이유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게 됐는지, 이번 집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광장으로 첫 번째로 나오게 된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의 시대 정신인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이유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문제들에 분노하고 또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새로운 날이 찾아올 줄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바뀐 것 없이 우리에게 공정과 정의의 박탈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정의를 다시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들에게 주고자 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다른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이유는 자유를 뺏길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산호맹 출신 인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이외에도 사회주의자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궈온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자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국이 사퇴하고 그 자유를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서막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독립되어야 하는 그 검찰을 견제하려고, 자유를 흔드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원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고 권력을 세습하는 일원입니다. 그런 악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이에 대해서 오갔던 그 여당 인사들의,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몇 가지 발언을 한번 재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영장이 이제 두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되었고, 또 조 전 장관의 아내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창장 위조, 장학금 논란, 뭐 유급 면제, 그리고 운동학원이나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비리까지 이제 그 의혹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사실로 밝혀지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누명이었다면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밝혀질 날을 기대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의 창은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구속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김근태 씨가 말씀하셨듯 조국 사태는 단순히 조국 가족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일가를 옹호하기 위해 온갖 무논리와 개변으로 다양한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근만 해도 유시민 씨는 본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의 조 전 장관 내사 가능성을 정확한 증거 하나 없이 단순히 제기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인사들의 주장에는 논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조국 사태가 종결되는 것 같은 전국으로 전환이 되자 청문회 및 다양한 발언 때에선 조 전 장관을 옹호하였던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책임을 통감하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일까요? 당파 논리가 아닌 이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조국 사태를 바라보셨다면 애초에 그런 책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악의 국회가 과연 되었을까요? 저희는 모두 불과 3-4주 전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저희만의 목소리를 낼 때 정치권에서는 집회를 고작 편가르기 수단으로만 인식하였습니다. 집회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네 편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나누고 서로 수싸움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태는 왜 일어난 것일까요? 조국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끌어온 지점은 여러 곳에서 존재합니다. 저희도 수많은 지점에서 분노를 하고 또 외쳤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지점 중 하나는 앞에서 보이는 페이스북 글입니다. 청문회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야당 측에서 조국 자제분의 병결휴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페이스북 글을 제출했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병결 인정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떼서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20살이 넘은 대학생이 대학에서 병결 휴학을 내겠다는데 그거를 페이스북 글을 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이따분가로 잘 알고 계시죠? 한글날 서울대 인턴십 예정 증명서에서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법에는 위증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서 휴학을 하는 것이 뭔 큰 대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병결 휴학의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결 휴학을 했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진단서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우리가 넘겨도 되겠습니까? 현재 대학을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은 너무나도 쉽게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 글 그리고 그런 제출하는 행위 우리가 분노해야 될 지점입니다. 청문회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과연 현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 철학은 있는지 아니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은 있는지 참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검찰 내사 추측뿐만 아니라 유시민 씨는 다양한 발언을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옹호를 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 교수의 PC반출이 인멸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향하는 나라의 방향성은 달라도 그 근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헌법과 법에 기초해야 된다는 점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압수수색 이전의 증거를 현장에서 반출하는 것이 증거인멸 행위라는 것을 우리 대학생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보존이라고 지칭한 발언은 과연 이러한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신경이라도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이들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열려있는 기회라는 것이 맞다. 학생들의 분노를 무시하는 듯 그러나 그 기회를 부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상기케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개천의 붕어 가재 개구리는 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사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청년들은 성공을 위한 그 발걸음조차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들이 말했던 진정한 평등과 실질적인 평등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글입니다. 경찰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 과연 조국 민정수석 ATM기 입출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실지 실로 궁금해지는 발언입니다. 당사자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 대해 의혹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구속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도 표창원 의원님께서는 의혹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을 것일까요? 마치 조국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한 조국 옹호자의 발언입니다. 겉으로는 옹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자신들도 조국이 잘못한 점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당의 뜻을 위해서 조국을 어쩔 수 없이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는 그들은 진실만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어떠한 정치 철학도 없고 나라를 위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보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보고 청와대의 행보를 봤을 때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의 진명복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강지윤 씨의 가슴 뜨거워지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